4부 연습을 지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으면 지금 해.
그래 맨 작은 꽃들의 묶음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이름으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네, 투쟁의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물불 안 가리고 마구 달려가는 노동자 노래단과 어울림이 하나로 된 희망의 노래 꽃! 지금
네, 이 투쟁과 매달려를 불러주신 노래팬 꽃다지가 이번 공연에 양악반주를 맡아주셨습니다. 양악반주를 맡으신 그 악자님이 한국인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라죠. 하지만 멀 때같이 큰 남자 안석희 씨!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잠시 화장실에 가셨던 청년 학생이 나오셔서 투쟁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대현은 Thank you.
소식이 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목사까지. 아 근데 이 팀 이름을 아십니까? 바라지 아니에요. 바라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앞바라지, 뒷바라지, 그리고 옥바라지? 네 맞습니다. 민중예술의 바라지 국악 반주팀 바라지와 속천 동지를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홍물반주에는 언제나 뻔쩍이는 남자 극단 현장의 김영만 동지가 애쓰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잠시 여러분에게요 사과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워낙 이 공연에 출연하기로 했었던 노래마을하고 새벽이 있는데 이 팀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공연에는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노래마을하고 새벽 대신 나중에 제가 노래 두 곡을 동참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죠.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민중 가신 정태춘 씨 그리고 멀리 광주에서 올라오신 광주 출전가의 정세현 씨. 네, 이 두 분이요 지금 2, 3부에 출연하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는 극단 현장이 제공하는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팀은 어디죠? 여기 조국이 있다 하고 드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일어서라! 여기 조국이 있다 청년들이여 일어서라! 아, 이러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 청년 학생들요? 아 예 해방 조국 건설의 한길에서 빛나는 청춘의 승리를 노래할 서청년 노래패! 네 그리고 진원국의 김영나!
빨간 꽃, 노란 꽃도 찾아낸 분들이죠. 아, 꽃 찾사!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바닥 아주머니가 앉아서 집에 딱 넣어주세요.
아닌데. 아줌마,
영감이 좋아하는 현지로 꽁친디. 산다 산다 산다라. 자 어물장이 상어팬이냐 상어팬이냐 어물장이냐 물 좋은 놈 고르기는 매 마찬가지요. 생각하는 바에 또 엄마 위대하신
아티오 대통령 가깝게 한나 보잘것없는 목숨이라만 바치게 된 것을 전하사람께서 말하셨습니다. 또마 또마 먼저 나는 공사탕이 싫어요. 저 말라새끼 뚜두두두 나는 공사탕이 싫어요. 그러자마 고 이승목 동지의 넋을 기리면서 분명히 이기겠습니다. 다시 묵념을 고개를 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우국의 3당 통합 이후의 정치적인 안정, 많은 국민들에게 밝은 조국의 미래를 기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유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한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살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가를 하늘 높이 올리는 노동자들의 과대한 임금 인상 부재, 그들의 뒤에 숨어있는 아주 불안한 빨갱이 조직. 발바도 죽지 않는 잡초와도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락한 김일성 계급으로부터 왕만한 빨갱이들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농정신을 드러내고 국가법을 강화하여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겠어. 또한 남북회담을 이룩하실 노태우 대통령 가까이 이대협정을 길이길이 엿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협정에 정산한 성리해야 하는 것을 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발표되는 모든 내용들을 나쁜 머리나마 매일고 떠이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도중에 직접 물어봐서 확인할 테니까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의 조직,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직, 반변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변 조직이라면 먼저 한국연맹에서 이른바 살짝 바꿀 제청년맹, 새마을운동 조직, 발리상의운동협의, 민방위의 방위방법위원회, 산진위원회, 산도실수위원회, 제2항군이래, 대한상해군이래, 나이한해, 전멸군, 민방위래, 기독교 참나, 멜봉이 앞에, 승군이 앞에, 방공이 앞에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 없다? 정신체요! 이러한 관면 잔치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자금은 아주 조금씩 막판에 왕창 선거 직전에 뿌리는 선거 자금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 자금의 루트는 아주 짧게 그리고 반드시 후보자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사태 혼자 3천만 원 쓰고 발각도 다녀 바보 같은 사람들 재판시켰습니다. 세 번째, 통반장은 지역구에 국민들의 생각을 파 동장이 보고, 동장은 구청의 총무과나 시청의 실장까지 보고 그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경력금과 함께 매표 자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직접 서둘 조선 절대 안 됩니다. 사태를 통해서 주로 시민들이 보러 앞서 경찰 서장이나 구청장을 만나서도 안 되고 듣게 대외비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우주 진한 사태, 경찰서에서 작성한 대비 문건이 밖으로 유출되나요? 바보 같은 경찰 같은 바보 같은 폴리스맨!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출마 보기식 것을 약속드리는 말을 바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숭지하시고 나라와 기회, 운영과 안녕이 있습니다. 개인과 탐과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고금부터 쭉 짐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 때 14일 초소에서 선제를 그래 아 3월 24일 다같이 국회 의사장에서 장비를 Thank you.
나는 철새. 그럼 나는 철새의 보금자리. 여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돈 없고 빼앗아서 탈락한 사람. 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개파가 나눠먹기 신낙하산 공천으로 탈락한 사람. 여성들에게 인기 좋은 교수님 모셔놓고 눈치에 귀신같은 정치인들 모아 정 회장님의 뜻에 따라 경제 대통령의 영광을 정치 대통령의 길로 선거 공약은 나에게 이당 요당 변한 수로. 여기서 지금 저기서 지금 좋은 말을 골라보세요. 금융신명제는 즉각 실시. 안돼. 하지만 어차피 공무원 약속이니까 실시한다고 하세요. 지하 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 뭐야? 그것도 흡수한다고 하지요 뭐. 알겠어. 노동조합의 경영권 참여. 뭐 인사권과 결정권 빼고. 방만한 재정 지출 억제. 그럼요. 네, 정부 재정 억제해야지요. 네, 좋아요. 됐어요. 꿈이 정신을 차렸느냐? 집권 기간 5년 동안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망쳐놨으니 앞으로 5년을 더 집권하면 이민족은 완전히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 회장님께서는 이민족의 위기를 구하고자 창당을 결심하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정 회장님이시여, 당신의 가슴은 늘 푸른 하늘, 당신의 가슴은 늘 깊은 바다,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 일본 기적의 꽃, 남극에서 시베리아까지 휘날리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깃발, 온 세계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깃발, 우리의 금지, 우리의 자랑. 여사님들, 이제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일개 대통령이 재벌을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키는 나라를 떴습니까? 이제 우리 재벌이 정치를 할 때가 분명히 온 것입니다. 정 회장님은 재계의 대통령, 재계의 대통령을 정계의 대통령으로.
결국 우리들의 가수라는 것을 노래로서 한번 불러보시죠. 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예, 선전 카세트에 우리가 선정된 중의 노래를 무단 복제해서 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고 한 줄을 내주려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추억이 되어버린 3당 합당,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전국 속에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노래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이라는 게 있는데 제목을 다시 바꿔드릴지요. 아, 옛날 옛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냥 대충 옛날에 조선하고도 이남 땅에 아주 희한한 한 사나이가 있었더라. 그 생김새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를 두루 불러쌓기를 애칭인지 계칭인지 탈주체적 사대문자 하다가 와이셔스 비슷한 YS였다 하니 그 슬픈 모국적 호족적 분명은 아마 영 12점 되는가 보더라. 어쨌든 그 사나이가 그 호적 국가의 슬픈 정치 현실 속에서 늘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헛소리 하기를 나는 달기요 뭔가 늘 내 목을 휘틀고 어찌어찌 하다가 확실하게 새벽이 오더라 하더라. 그런데 그 피해망상이 극에 달하여 어느 날 그만 정신을 잃고 그 목을 비틀던 솔개 품으로 뿅 들어가고야 마는데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 가듯이 졸개들 또한 잊지 않고 가난한 흥분에 싣고 걸신 들린 몰골로 줄줄이 꿰어차고 기어들어 가더라. 헌데 그 추잡한 풍경에 열받아 전국적으로 쌍소리 마구하는 교양없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양있게 그를 불러 노래하는 한 사나이 있었으니 TCH라 YS보다 한 글자가 많더라. 호적명은 아마 태천일점 되는가 보다. 그 이름 긴 놈이 이름 조금밖에 안 짧은 사나이에게 노래 지어 바치기를 그 가사가 장이 유쾌하다더라. 서정성은 없다더라. 본래 그 가수가 시사적 안목이 어찌나 깊으던지 가사가 꽤나 현악적, 파격적, 조소적, 신란적, 모욕적, 천박적, 그저 쩍쩍쩍이라. 그 노래 제목이 본래 옛날 옛날이었으되 근래 아마 테레비에 배반의 장미인가 뭔가 하는 아주 요상한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소리를 풍편으로 전해 듣고 대중의 기호에 순발력 있게 영합하기 위하여 냅다 그 제목을 바꾸었으니 바뀐 그 새 제목이 아마 배반의 병아리쯤 되는가 보더라. 주신 그런데 근래 어느 테레비에 또 사랑이 뭐길랜가 하는 아주 요상한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소리를 풍편으로 전해 듣고 다시 한번 대중의 기호에 순발력 있게 영합하기 위하여 냅다 제목을 바꾸었으니 바뀐 그 새 제목은 병아리게 병아리가 뭐길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아주 골 때리는 민주인사 있었네. 군부 독재 타도 하고 민주주의 하자고 지가 갈망하고 설쳐댔었지. 때론 집구석에도 들어박히고 때론 주는 밥도 안 처먹고 굶었지. 오로지 하나 민주주의 하자고 화장실에서 중얼중얼했었지. 어느 때면 또 풀이 없이 하며 닭장새도 실렸지. 달걀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먹어야 만다잉. 아니지,
자기 얼굴 비틀모 두 눈이 획 돌아간다. 아주 요상하게도 했던 그만도 이제 확실하게 알리겠지. 죽으러 사람 마음을 비우고 그저 대통령 꿈에 젖어 살았지. 좀 만나면 졸개들 거느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지. 백발머리는 염색하고 빨간 넥타이도 말하는 패션에 마 영웅 화색이라고 아주 뭐 이단 인기를 바싹거리 안 되겠습니까? 사모님 빙하리 한 마리 키우시십니까? 유신 본당 매국노와 골프장에서 만나서 사이대포 불고 동석했지. 쇠몽둥이 회가 길로 보고 달걀만한 봄은 냅다 세려버리고 급박하자 신사고의 교시로 고선생님이 우리 기다리신다. 급박하자 신사고의 교시로 고선생님이 우리 기다리신다. 뻥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욕구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욕구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매년 봄이면 모여서 시끄럽게 떠오릅니다. 그 정치적인 욕구불만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함께 모였고 함께 싸웠습니다. 올해에는 또 올해 다음에 싸움의 방법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그 싸움에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욕구불만, 정치적인 욕구불만을 확실하게 해결을 합시다. 아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흐르는 이 땅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농촌의 참담한 총각들은 말고 특급 호텔 로비에 등식을 걸리는 매춘 관광의 호사한 장녀들과 함께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식과 소리 넘치는 이 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쫓겨난 힘없는
알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대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살고 있지 않나.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돈에 팔다니요. 어, 그럼 그럼 그럼. 영진이 총관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몰라서 그래. 우리 같이 이렇게 애 딸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한미천 안 되더라도 반미천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야. 반미천? 아, 형님! 에? 형님 같으신 분이 그런 돈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 그럼. 시간 빠지게 보자마자 해봤자 그 돈 나오는 줄 알아? 동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전세로 딱 옮길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전세? 아, 형님! 에? 그런 돈 선거에 눌리면요 선거 때마다 물가가 더 올라간다고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지. 동철이도 팍팍 크는데. 동철이? 아니 형님! 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럼 그럼. 동철 아버지! 정치는 정치고 돈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은 돈이고 정치는 정치. 아니 형님! 에? 한 표라도 깨끗하고 당당하게 행사하셔야죠. 그럼 그럼. 아니 그런데 저 총각이 남의 부부인을 간다라 배나라 난리야. 아 형수님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라. 아시더라. 죄인 아니잖아. 당신 말이야 당신. 정치판이고 선거판이고 다 쓰잘데기 형수님께 포장 맞잖아. 그냥 즐겁게 해보자고. 어? 아이고 잘 생각했네. 그럼 당신이 포장 맞자를 딱 맞고 내가 돈 벌러 다니면 되겠네. 병병하고 자빠졌네. 말이 아니라 병진이가 지 친구들하고 항상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 닭똥집 어쩌고 하는 거. 아, 무슨 거 참! 아, 그거 부르면서 장전하자! 그만요! 그렇지, 그것 말이야!
서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찍자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 예예, 아저씨 그 정도만. 민자당은 물 건너 보냈다 치고. 그렇지. 아니 그런데 말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민주당도 나오고 민중당에서도 출마를 했는데 하참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그러니까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을 위한 우리 민중 후보를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민중 후보라고요? 아 예 그렇지. 민중 후보라는 명분은 좋지만 그 대성 싶은 사람을 밀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니요? 그렇지. 선거라는 게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작년 광해구에 넘버골라는 거지 뭐. 아이 그때는 진정한 우리의 민중 후보가 없어서 선거할 마음도 안 났죠. 이것 봐요. 민중 후보 나온다 치더라도 이쪽 저쪽 아 이쪽 저쪽으로 야당 세월 알려서 저쪽 좋은 일만 시키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할 텐데 해. 이번에도 별 볼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고서 이따오제 도장을 꽝 하고 찍어줬습니다. 아 승진이라도 밀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짓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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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자석이 불알 두 쪽 차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살랑살랑 있어야 될 것이라? 흘리? 어, 어. 아니 누구요? 아니 나 이거 아니 명진이가 왜인이 있었어? 아니 그니까요 우리 옆에서 노래패에 있는 빛나는 가수입니다. 자 아 그래요? 아 자기 소개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유금신이에요. 아 노동자 노래패에 있었다면 노래를 잘할 것인지 이 포장마차 손님들 앞에서 한번 불러보는 것이 어때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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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노래하는 포장마차의 스페셜 코너 노동자 노래패 유근심 양을 소개합니다.
그럼 사연 한번 들어보더라고? 네.
짜고서 놀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것도 모르고 빈주화가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으니 참 한심스럽다고요. 그러니까 6.29가 소기구고 5.50이 6.0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정치공작도 모르고 운도 안 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한심하다 이겁니다. 어하이. 다 손바닥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어하이, 그건 아니지라. 그때 그 독하기 독한 칠단 속을 막 뚫고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나는 뭉클한 신 같은 것을 느꼈어. 당신도 그런 기분이 들었으니까 그 대회를 동참을 했을 것이고, 이 영진이가 늘 말하는 민중의 신 같은 것이었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매체는 팔렸다 그 말이야. 예예예. 예, 예. 하지만 그때 모여둔 기분은 좋았는데 지금 된 게 뭐 있습니까? 기껏 직선제 쟁취해 놨더니 야당 후보 올라와서 결국에 지금의 대통령으로 오태우가 당선됐죠. 그리고 여소야 대국회를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청문라고 열어놓으니 증인이라고 불러내온 사람들한테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허허이, 그때 국회 청문회가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증인 대답하시오. 증인 왜 거짓말이요? 아는 거 없습니다. 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발뺌만 하는 지흥인들에다가 지흥인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 딱 한 가지만 여쭤봐도 기분이 안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굽신굽신거리며 차수병경 얘기하다 대출 끝내더니 결국엔 김영삼이가 민재당으로 탁 들러붙어버렸으니 또 언제 순대당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나마 야당이라고 있는 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미력이 있는지 우물우물하고 있으니 이런 걸 보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아닙니까? 77년 투쟁이 말짱 도루묵은 아니었죠. 그 예로 노동자 대투쟁은 제 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형님? 그럼 그랬었지. 맞다. 그 시절에 말이요, 내 심정과 똑같은 노래가 한 곡 있었다 그 말이요. 태연아, 이 강산에 노동자 되어 높이고 눈 내리기 언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Oh,
합치면 이긴다는 신념 있었기에 단위 노조의 벽을 넘어 노조연대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지하철 깨져 현대노조 깨져 온 나라가 법석이었다고. 물론 알제 지하철 노동자가 현대노동자가 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일어난 것을 말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론, 노동자의 힘으론 안 되더라 그 말이요. 체류탄, 지랄탄, 백골탄, 식칼대로 전투부대 6.29 선언하며 해쭉해쭉 웃던 노태우의 뒤통수엔 국가보안법이니 노동안법이니 하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던 것이죠. 싸우기가 무섭기도 했지만은 싸워봤댔자 아랫돌로 윗돌 막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는 말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노동자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만 했지 주인이 되려면은 야무지게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피하면은 내 자식 동철이가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요. 아.
아저씨들 하고 노래도 힘차게 불렀으니까 이 선거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아니 아저씨, 네? 그 아저씨도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죠. 아니, 내 말은 그렇게 앞장서 나가다 뒤따라오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툭툭 찢겨져서 이 후보 저 후보 막 갈라져 나온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힘을 못 쓰게 된 건 기정사실 아니냐고. 힘을 쓰고 못 쓰고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요. 글쎄 글쎄 암만 그래봤자 내 마음은 영 안 내킨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 꼴 아닙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라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아, 형! 미친구나. 아, 그만들 형! 왜들 이러는 것이야? 아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마저 튀겨 튀겨 가면은 한방에 있는 한 위원장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던가. 상기 그 자석 내 불알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는 한 위원장이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뒤에서 남아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 자석에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좋기도 하고 말이야. 집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 할 텐데 저 자식들은 잘 있는지 모르는데. 그리여 내가 잘못을 해도 뭔가를 한참을 잘못을 한 것이여. 육공들어 당신 수가 1600명이 넘는다는데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꿋꿋한 걸 보면 상기 그 자석 허허 웃고 있는 그 넉넉한 얼굴이 그리워지네 그리워.
바쁘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대 총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요, 자신의 떳떳한 권리를 단 한 장의 표로서 행사하는 것은 바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그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박찬민 씨는 집에 가면 할 일이 있죠? 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갑시다. 먼저 민자당의 비리를 폭로한 자료들을 가족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식탁이나 용접실, 침실, 침대가 없으신 분은 부들장에, 그리고 화장실에 걸어놓고 보기도 하고 사용도 하고 드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뭐 현관 앞이라든가 대문 앞에도 붙여놓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자당 후보를 구체적으로 찍어서 비판을 하고, 민주 후보는 아주 인물 칭찬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다 같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 보고 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은혜 씨 같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직장 동료들과 함께 유인물을 돌려서 읽고요.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일부러 그 민자당의 그 비리를 폭로하는 대화를 마구마구 하는 겁니다. 아, 택시를 탔을 때는요? 저는 택시를 잘 안 타서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택시 운전사님들이 또 민주 기사들이 많죠. 아, 그렇습니다. 네, 걸어가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걸어다닐 때도. 네. 그때는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 비가 오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금권 선거나 탈환 선거가 발견되면 즉시 국민연합으로 달려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전국연합이죠? 네, 전국연합이죠. 네. 죄송합니다. 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잘 알려봤어요? 네. 전국연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예, 극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국연합 번호는 극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게 되면 즉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유세장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당 후보가 억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예 듣지 말고 돌아와서 귀를 막고, 예, 그러거나 아니면 가끔씩 침을 뱉거나 여러 가지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 민주 후보가 나왔을 때는 통쾌한 흥찬 박수와 함께 환상을 보내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전국연합 후보인 은평갑구의 나광수!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과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네, 전국연합에서 지지하고 지원한 후보죠. 성북 을구의 신계륜 씨가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총학생회장님을 하시더니 드디어 또 하시는군요. 확신합니다. 네. 또 한 분 계시죠? 네. 15대 때 공천을 받아서 나갈 박찬민! 국민당으로요. 네. 자, 그럼 우리 여기 모신 동지들이 총선 투쟁에서 가열차게 싸우실 텐데, 자, 힘과 의지를 모아서 9월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네. 경제 파탄, 물가 폭등, 민자당을 심판하자! 경제 파탄, 물가 폭등, 민자당을 심판하자! 민족 통일의 정선 승리하자! 민주대로 승리하자! 자, 그러면.
이승춘 씨의 새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승리를 약속하면서 돌아갑시다. 24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 나와서 투표들을 하실 거지요? 네. 그래서 개표가 시작되는 저녁, 또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한밤, 또 우리 민주진영의 승리가 확인되는 가슴 벅찬 새벽, 그런 이런 것들을 준비합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총선 날짜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승리의 새벽을 함께 맞이합시다! 새 노래를 오래간만에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행진. 우리 공연이 예전하고 많이 변한 부분도 있고 우리들의 행동 방식들도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이제까지 대의명분에 붙어서 함께 싸워왔던 그러한 행진은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 행진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싸움을 계속 행진시켜 나갑시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그 대륙의 산도 뻗쳐내리 반도 거기 한반도라 불리우는 나 척박한 땅 그 역사의 나라 허리 잘려 갈라서 형제들 총칼로 서로 불아이며 피 흘리며 증오하며 꾸려온 현대사 아 누가 저리 말하는가 찬란한 5천년 역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백선의 병사들이 야식하며 지키는 자유 저기 감방마다 양심수들이 단식하며 외치는 민주 깃발이 꽂힌 땅 무기들과 군홧발 아래 억눌리며 빼앗기며 살아온 사람들 아 누가 저리 말하는가 사회안정 경제발전 자본주의 경쟁사회 경쟁사회 자본주의 오 자유 자유 쉴 자유 또는 싸울 자유 너희들 쫓아낼 자유 허나 일한 사람 가진 게 없고 썩은 돈만 흥청된 나라 권력과 자본의 그림자가 땅끝까지 휘감는 나라 수령하며 무릎 꿇고 항복하리 저항 민중 생존 남북 통일 평등 세상 우리가 실현할 싸움
끊임없이 패배하며 일어서며 무너뜨리며 여기 온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무너뜨리며 건설할 나라 참자유민주의 평등통일 위해 여기 다시 일어서
Yeah.